한준아, 어디야? 네, 형수. 지금 가는 길이에요. 고모가 너한테 간다고 급하게 나가셨는데. 엄마 만났어요. 이따 봬요. 사장님, 그날 나 그렇게 무시하면 기분 좋아? 여기서 나가. 내 돈 줘, 그럼. 당신 고모한테 받아서 가로채 내 돈. 중개 수수료라고 안 들어봤니? 나 이상준 찾아간다. 니네 사촌 형이 뭘 숨기고 있는지 다 얘기했다고. 그래, 가서 말해. 좋아, 내가 못할 것 같아? 나 정말 죽고 싶어. 형,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상준 씨, 마침 잘 오셨네요. 나 기억하죠? 안 그래도 찾고 있었습니다. 나를요? 당신이죠. 태주를 계단에서 민 사람. 태주가 누군데요? 상준아, 이 사람 정신 이상자야. 상대하지 마. 그날 주차장 계단에서 태주랑 같이 있었죠? 아마도? 태주를 밀진 않았어요. 날 따라오다가 발을 헛디뎠나 보죠. 그럼 김태주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형, 이 사람이 여기서 왜 난동을 부리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장지우 친엄마가 바로 나거든. 아버지는 너고.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나가! 상준 씨, 당신만 모르는 비밀이야.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 거야?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상대하지 마. 김장훈 씨, 나중에 나하고 얘기합시다. 그날 밤 기억 안 나요? 아닌지는 사진 전문가 사춘형한테 물어보시던가. 아니 어떻게 이런 사진이. 20년 전 영월에서 사극 찍을 때 내가 승고 오빠한테 엄청 깨진 날이 있었잖아요. 팬사인회 의상 싸구려로 가져왔다고. 그때 내가 울고 있으니까 상준 씨가 술이나 한잔하자고 했어요. 같이 일하는 여성 스태프한테 술 마시자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난 예외였나 보네. 상준 씨 방에서 같이 술 마시는데 뭐 출연료 받아봤자 아버지 빚 갚는데 다 나간다고 슬퍼했어요. 그래서 내가 상준 씨를 위로해주다가. 그 얘기를 어떻게. 술 먹어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이 있었고 당신 아이를 가졌다고 사춘형의 사진관에 찾아왔었어요. 경찰서 가서 얘기합시다. 예, 크게 만들지 말자. 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해, 좀 이상준.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맞아. 이 집 식구들은 다 이상준한테 빨대 꽂고 사는데 당신이 망가지면 큰일 나지. 경찰 신고해야 돼. 하지 마 좀. 절대 안 돼. 형수. 상준 씨는 모르고 있었나 봐. 당신 엄마랑 이 두 분이 우리 아들을 비밀리에 잘 키워주고 계셨어요. 그만해 이장미. 내 머리카락 뜯어다가 지우랑 친자 확인 검사해보든가. 장지우 불러줘요.
지금 당장. 형수. 은주야. 오늘도 대화가 어렵겠네. 사장님, 돈 준비해서 연락 줘요. 자, 은주야, 괜찮아? 난 괜찮아. 나 지우랑 빨리 외국으로 갈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형? 상준아,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수빈 엄마 좀 부탁해. 아이고 깜짝이야. 어? 아유, 네, 저걸 볼 때마다 놀래. 얘 좀 치우면 안 되냐? 에휴, 상준이 엄마가 두 번 전화 왔는데 상준이 여기 왔냐고. 상준이가 전화를 안 받나? 그런가 봐. 상준이 오늘도 여기서 자니? 모르겠는데. 나한테도 연락 없었어. 태주야, 너 잠깐 앉아봐. 너 뭐 좋은 소식 없니? 무슨 소식이야? 다녀왔습니다. 애썼다 아들. 아니, 좋은 소식이 뭐긴 뭐겠어. 애기 소식 없어? 애기 소식? 저요? 내가 분명 태몽을 꿨거든. 아, 할머니. 아, 결혼한 기억도 안 나는 사람한테 무슨 애 소식을 물어요? 얘 소림이랑 거는 너희 때도 내가 태몽으로 딱 맞췄어. 아들, 딸까지 할머니가 다 맞췄어. 할머니 전생에 병아리 간별 싸셨나 보다. 그래서 이번 태몽은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유, 그게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런 얘기 나도 하겠다. 할머니, 저는 지난주에 생리통 때문에 약도 먹었어요. 제 태몽 아니에요. 다른 데 건가 봐요? 응, 다른 데 저 누구? 누나! 친구의 친구. 얘는? 친구의 친구 태몽을 내가 꿨다고? 아! 왜요, 할머니? 저 소림이 아닐까? 아니, 절대 안 돼요. 남수 장모는 절대 안 돼요. 재밌어요? 왜 그랬어요? 당신 같은 엄마를 만난 아이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내 아들로 사랑하면서 키웠죠. 그거 말고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 있잖아. 그게 뭐죠? 어쩜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엔 제대로 크게 부를게. 7대 3으로 나눕시다. 내가 7, 당신 3. 얼마나 크게? 이상준이 지금까지 번 돈에 앞으로 10년간 벌 돈까지. 생각해봅시다. 농담 아닌데? 당신 오늘 선 너무 많이 넘었어.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만 안 하면. 선을 더 넘으면 낭떠러지로 추락해서 목이 꺾여 죽겠지. 내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그 여자 연락처 줘요. 경찰에 가서 조사받게 해야 돼. 상준아, 너 그러다가 정말 무너져. 무슨 소리야?
형도 그 이상한 사진에 속은 거야? 그 여자 말 맞아. 너 그날 밤에 술 취해서 실수했어. 그런 일 없어요. 네 아들이 맞다고. 내가 유전자 검사했어. 형, 너 월남전 영화 찍는다고 밀림에 두 달간 간 적 있잖아. 수빈 엄마 둘째 임신 중이었고. 기억해요. 촬영 마치고 돌아오니까 지우가 태어나 있었지. 그게 네 아들이야. 은주 임신 8개월 차에 유산했어. 괜찮아? 괜찮다니까. 왜 이 비싼 링겔을 맞게 해. 은주야, 할머니한테는 유산한 거 말씀 안 드렸어. 고모만 알고 계셔. 다 괜찮아 여보. 우리 수빈이 하나 잘 키우면서 살자. 그래, 고생했어. 미안하다. 이제 퇴원해도 된대 여보. 우리 나가면서 설렁탕 특자로 한 그릇씩 먹고 갈까? 나 그러면 기운이 날 것 같아. 그리고 병실마다 다 상준이 드라마 보느라고 난리더라. 상준이 이제 진짜 스타야. 그러게. 지금도 해외에서 영화 찍고 있다고. 밀린 깊은 데서 촬영 중이라서 연락이 잘 안 돼. 스타도 고생이네. 여보, 간호사 불러줘. 나 이거 빼고 퇴원할래. 당신 왜 그래?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 은주야. 왜? 무슨 일인데? 나 병원에 있는 동안 무슨 일 생겼어? 상준이한테 아이가 있어. 뭐? 하룻밤 불장난으로 생긴 아이 같아. 어젯밤에 출산했어. 얼마 전에 사진관으로 왔던 임산부가 그 사람이야? 정신나간 팬 아니었고? 상준이의 코디팀 스텝이었대. 상준이 애는 확실한 거야? 뭐 친자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상준이랑 침대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 진짜가 맞는 것 같아. 어우, 말도 안 돼. 상준이가 그런 실수를 할 애가 아니잖아. 세상에 실수 안 할 사람이 어딨어. 고모는 아셔? 당연하지. 이걸 나 앉아서 어떻게 처리해. 고모는 뭘 하셔? 이거 알려주면 상준이 끝이라고.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막아. 여자는 뭐래? 결혼하겠대? 아니, 아이는 필요 없대. 외국에 가서 정착할 돈만 주면 그냥 조용히 사라져주겠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포기해? 고모는 책임감 강한 상준이가 알면 아이를 키우려고 할 거라고. 그러면 외국 인생도 끝일 거라고. 아... 어떡하냐 진짜. 그 집 빚을 상준이가 갚기 시작했는데. 고모는
상준이가 재능을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지금 꺾일 순 없다고. 걔는 좀 조심 좀 하지. 왜 그랬대? 경주야, 그 아이가 만약에 친자가 맞다면 고모가 우리 아들로 호적에 올려달래. 너랑은 연락도 안 됐고, 연락이 된다고 해도 네가 알면 안 된다고 고모가 말렸어. 말도 안 돼. 아, 다들 미쳤어! 형이랑 형수 다 바보예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아이로 알고 키웠다고? 네 치수를 가져다가 검사했어. 네 친자가 맞아. 잘못 나온 결과야! 그래, 우리도 믿을 수 없었어. 그래서 너 귀국하고 나서 네 머리카락 고모가 다시 갖다줘서 다시 재검사했어! 그래, 네 아들 맞다고 다시 나왔단 말이야! 그 여자는 돈을 받고 사라졌다가 요즘 도박비에 시달리고 네 결혼기사 보고 자극받아서 다시 나타난 거야. 지우가 내 아들이라고? 그래, 네가 술 취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네 아들이야. 어? 나 믿을 수 없어. 지우랑 친자 검사 다시 할게요. 머리카락, 손톱, 발톱 다시 다 할게요, 다! 상준아, 우리 지우 좀 지켜줘. 나 그 여자한테 우리 지우 뺏길 수가 없어. 그리고 네 아들이라고 알게 하고 싶지도 않아. 우리 지우 좀, 내 아들 좀 지켜줘, 상준아. 유산으로 떠나보낸 둘째가 보내준 친구라고 생각하고 진자제 이상으로 살아가면서 키웠어. 수빈 아빠는 자기를 버린 친엄마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키웠고. 형, 나 무슨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뭐 이상한 촬영장에 와 있는 것 같아 지금. 고모의 판단이었어. 아들의 천금 같은 기회를 잃을 수 없다. 재능 있는 아들의 날개를 꺾을 수 없다. 말도 안 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상준아, 널 사랑한 네 어머니의 선택이었어. 고모한테 소중한 건 너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온 가족이 나한테 이렇게? 민주하고 나하고 고모랑 셋만 아는 비밀이야. 할머니는 모르죠.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아, 상준아, 안 돼. 아, 지우가 알게선 안 돼. 부탁이야.
엄마 왜 그랬어요? 오늘 네 행동 많이 실망스러웠다. 태주가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리면 될 일을. 이게 무슨 경거망동이야? 엄마 날 평생 속일 생각이셨어요?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죠. 누가 찾아와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릴 땐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무슨 말을 누구한테 들은 거니? 영식이형 스튜디오에서 그 여자랑 형수까지 다 같이 봐주셨어요. 나한테 아들이 있대. 지우가 내 아들이래요. 너를 너를 위해서 했어. 나를 위해서요? 나의 뭐를 위해서요? 네가 알았어. 하룻밤 실수로 인생을 망치게? 나 실수한 적 없어요. 친절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실수가 아니야? 우리가 두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려? 넌 왜 그랬니? 정춘 스타로 떠오르던 순간.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 넌 그런 적 없어. 우리 가족 달라진 거 없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살면 돼. 어떻게 그래요? 그 여자가 태주까지 다치게 하면서 우리 근처를 맴돌은데. 돈으로 막으면 돼. 엄마. 어떻게 20년을 속였어요? 내가 안 덮었음. 네 인생은 달라졌을 거야. 네 꿈도 펴보지도 못한 채 끝났겠지. 그래도 나한테 얘기했어야죠.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가 낳은 아이를 기르면서 살게? 돈 때문에 그랬죠. 우리 집에 돈줄이 끊길까 봐.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날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했잖아. 그게 나한테 할 소리니? 이게 말이 돼요? 가족들이 다 같이 날 속이고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나 태주한테 뭐라고 해요? 이 장미 잎만 막으면 달라지는 건 없어. 이를 키우지 마. 이를 키운 건 엄마잖아요. 떠오르는 청춘 스타 이상준을 추락하게 둘 순 없었어. 나는 내 꿈이기도 했으니까. 엄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나는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닭모가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회복되고 있잖아. 이렇게 경찰에까지 알릴 일은 아니지. 상준이 너도 궁금하면 경찰서에 연락해봐. 영씨가 신무영 대표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저는 8년간 깊은 코스메틱의 홍보 판촉물을 납품한 흥부가게 박일곤 사장의 딸 박진선입니다. 언제나 의리자 병으로 살았던 우리 아버지지만 작은 물건 하나에도 자부심을 담아 만드셨습니다. 최근 몇 달간 귀사의 조남수 대리로부터 아버지가 큰 상처를 입고 돌아와 혼자 우시는 걸 보고 견딜 수 없어 이 편지를 보냅니다.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아, 예, 퇴근하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우리 사원 중에서 하청업체에 갑질을 한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박 사장님 따님께서 이 편지를 보내셨네요. 하청업체의 갑질, 계약직 사원에 대한 차별, 또 청소 노동자분들을 하대하는 일, 이건 우리 회사에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조 대리가 이럴 사람은 아닌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 사장님 직접 만나보시고요. 일단 조 대리는 경위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영업지원팀에서 테스터도 과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지혜씨. 리필도 좀 후하게 부탁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샘플 인심 중요하죠. 지혜씨는 조대리님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어요? 저를 공항으로 픽업하면서요. 공항이요? 제가 여기 낙하산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저기요. 보여주려고 파리까지 가서 시장 조사하는 척하고 오면서 공장 안내를 부탁했는데 그때 조대리가 나왔어요. 그럼 조대리는 처음부터 대표님 딸인 걸 알고 만난 거네요? 그렇죠? 그분 연구소에 있을 때요? 연구소에서 본서 발령나던 시점 같은데요? 연구소에 처박혀서 며칠도 못 사귀고 일만 했대요. 그 말을 믿으세요? 믿었는데 왜요? 아니 그냥 제가 보기엔 지혜 씨가 아까웠어요. 아, 그때 소림쌤 오해해서 기분 많이 상하셨죠? 아, 따뜻하고 재밌는 사람인데 일 관련된 것만 좀 냉정해요. 이해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님! 다들 퇴근도 못하고 고생이 많아요. 아, 저도 그날 일일 판매 사원으로 나갈 겁니다. 대표님이요? 네.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다른 직원들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아, 제가 안 불편하게 잘하겠습니다. 아, 제가 좀 설명을 좀 잘하거든요. 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기대하세요. 아, 그리고 뭐 오늘은 송글씨 편지 같은 거 없어요? 저 그런 것도 잘할 자신이 있는데. 아, 그런 거 해도 좋겠네요. 그럼 소림님이랑 대표님이 수고 좀 해주세요. 저 때문에 일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더 늘었어요. 퇴근도 늦어지고요.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런 뻔한 문구 쓰지 마세요. 힘들게 손글씨 쓰는데 그렇게 뻔한 건 의미가 없잖아요.
아, 저는 무난하게 써야 되는 줄 알고. 그런 틀에 박힌 생각을 버리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때요? 뭐 이 정도면 괜찮죠? 좋은 하루보단 낫네요. 아, 저 그날 집에 갔을 때 동생 문이 뭐라고 하네요? 아니요. 권우 선생이 궁금한 게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제 동생이랑 장현정 씨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글쎄요. 나쁜 사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설마 사귀는 건 아니겠죠? 동생분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아닐 거예요. 아, 저 근데 혹시 조남수 대리랑 동생분이랑 잘 아는 사이예요? 아니, 레퍼런스 체크할 사람 수는 안 해. 바르다병원 김건우 선생님 썼더라고요. 전 직장이나 업계 사람 쓰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아, 혹시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 있었던 거는 아니죠? 아니에요. 의사 친구 자랑하고 싶어서 썼나 보죠. 아, 재밌는 인연이네. 아, 그럼 소림 선생님은 조남수 대리를 동생 친구로서 만난 적은 없어요? 있습니다. 첫인상이 아주 안 좋았어요. 아, 첫인상으로 사람 평가하면 안 되죠. 전 지혜 씨가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송골 씨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같이 퇴근해요. 아니요. 다른 직원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먼저 갈게요. 추운 겨울엔 스프 카레가 별미지. 저는 형이랑 홋카이도 가서 먹어봤어요. 눈길을 헤치고 가서? 네. 삿포로 외곽에 있는 카레집이었는데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가서 먹었어요. 가게 이름이 숲속의 카레 아니야? 맞아요. 아, 거기 유명한 집이지. 거기 차 대표도 가봤어요? 아, 예. 그런데 아버님이 만드시는 스프 카레가 훨씬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부담스럽네. 자, 이제 카레를 풀어볼까? 네. 상준이 아니야? 아, 상준아! 아, 순대가 거기 있어. 아, 들어와. 당숙. 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 앉아. 어, 지우야, 저 장수석 허브티 한 잔 끓여주세요. 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향 되게 좋아요. 장숙,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상준아. 상준아. 이 스프 카레 한 그릇 먹고 나면 기운 날 거야. 잠깐만 기다려라. 네, 아버지. 대표님? 아, 예, 태주 씨. 몸은 좀 어때요? 좋아요. 이젠 두통도 없고. 지금 카레 식당에 있는데 상주 씨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요. 태주 씨가 좀 와주면 좋겠어요. 아, 너무 맛있는데요? 나는 맛이 좀 허전한 것 같아서 내일 배합을 바꿔서 다시 끓여봐야겠어요. 아, 그것도 완벽한데요? 이거 드시면 힘이 날 거예요. 행복한 겨울맛 만병통치 행복하래. 지훈은 무슨 약장사 같다. 얼른 드세요. 지우야, 너 혈액형이 뭐였지? 당숙이랑 똑같잖아요, A형. 아, 맞다, 그렇지.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어, 괜찮아. 자,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괜찮아, 내가 먹을게. 아, 얼른. 보기 좋네요. 그러니까 상준이가 꼭 지구 아들 같다. 진짜 맛있죠?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어, 누나. 이건 무슨 카레 냄새야? 너무 좋다. 스프 카레 끓이는 중이야. 근데 넌 이 시간에 웬일이냐? 아, 제가 전화했어요. 이 배우님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고. 넌 아프면 집에 가서 쉬지. 왜 여기 이러고 있어?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데. 너 울어? 어, 아니. 눈이 좀 아파서. 태주야, 너 상준이 데리고 먼저 들어가라. 저 찬바람 좀 쐬겠습니다. 정신 차리자. 우리 가족 지켜야지. 해결할 수 있어. 상준이. 아, 그래, 상준아. 난 아무래도 못 믿겠으니까 지우랑 친자검사 다시 한번 해볼게. 20년 전 기술이랑 지금이랑 다를 테니까. 그래, 알았어. 형. 형이 좀 도와줘. 지우가 눈치 못 채게. 지우랑 친자검사 다시 해보고 싶다고요. 해서 친자로 나오면
그땐 데려가 살겠대? 우리 지우 데려가겠대? 흥분하지 마. 지우는 너희 아들이야. 고모님, 약속해 주세요. 그 여자가 와서 협박해도 지우 데려가라는 말은 하시면 안 돼요? 고모 그런 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고모, 상준이가 바라는 대로 검사 다시 해줄게요. 절대 알려줘선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추운데 뭐해? 찬바람 자꾸 쐬면 안구 건조증 더 심해져. 보호 안경이라도 쓰든지. 미안하다 대주야. 떠나가면 안 돼요. 네 기억을 되살려주려고 내가 하지 못해. 우리가 같이 뭘 했을까 아직 생각해봤는데 이대로 날 떠나가. 재미있고 즐거운 추억이 별로 많지 않아. 그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었는데. 그대였기 때문에 난 이대로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네 기억이 안 떠오르면 어떡하지? 이유는 오직 그대뿐이죠. 뭐야 그 슬픈 눈빛은. 다시 사귀자고 말하는 게 그리운 내 삶. 내가 미안하면 어떡하지? 날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만질 수 없지만 내가 그리워. 기억이 나겠지. 그대도 그리워. 내가 왜 너랑 혼인신고까지 하는 그런 미친 짓을 했는지. 가자. 응. 너무 귀엽다. 원우야. 아이 할머니, 놓고 좀 하고 열라니까요. 이게 뭐냐? 이거 애기 분유병 아니야? 어, 이거 저거 친구 선물 줄 거야. 아, 이런 건 부모가 준비하는 거지. 뭘 이런 걸 선물로 줘. 아니야. 저 친구들이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줘요. 너 왜 말을 더듬니? 아, 내가 무슨 말을 더듬었다 그래. 아니, 할머니 아무리 손자방이라도 이렇게 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예, 그 가방. 아, 이거 무슨 제 선물 바빠서 제가 아니, 좀 일단 나가주세요. 예, 예, 예. 아, 할머니. 아니 왜 먼저 제가 이렇게 들어오시더라. 어? 아무래도 이상해. 뭔가 있어. 대주야. 나 너희 할머니 방에서 이러고 잤던 거 기억나? 기억 안 나. 나는 다 기억나. 네가 나 때문에 물 마신 거. 우리 집 제사 때 한복 입고 전부 치고 노래한 거. 스토커한테서 나 구해준 거? 전부? 스토커한테서 구해준 건 나도 기억나. 고맙다, 대주야. 야, 이상준. 너 무슨 일 있지? 기억이 지워진 건 난데 왜 네가 세상 무너진 얼굴이야? 내가 너 그렇게 예뻐했어?
근데 지금은 안 예뻐해서 그래? 괜찮아. 내가 널 많이 예뻐하잖아. 잠이나 자. 수빈이가 어제 농구하다 팔을 다쳐서 상민이가 카페를 좀 도와주기로 했어요. 우리 상민이 새해부터는 철드나 보다. 아, 새해에는 똑똑하고 잘생기고 사기꾼 아닌 남친이 생길 것 같아. 아, 그래야지. 현정이랑 상민이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래. 내일 하루는 카페를 통째로 빌려줬어. 친구네 회사 행사로. 그 화장품 회사라며? 나도 구경 갈래. 상민아, 너 영식이랑 은주한테 정식으로 사과해. 그리고 다신 배동찬 그 사기꾼이 한 얘기는 꺼내지도 마. 맨날 나한테만 사과하래. 어릴 때도 영식 오빠가 컵 낀 건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깨할 땐 혼내고. 너도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친척 집에서 살았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조심스럽고 눈치가 보였겠니? 아, 알았어요. 타이밍 봐서 할게. 세란아, 너 무슨 일 있니? 얼굴빛이 아주 안 좋다.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요? 괜찮아요. 짠. 이거. 아, 그 오빠 이상한 찌라시 도는 건 잘 대응하고 있어? 아니, 이제는 악플 달거나 이상한 소문 내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벌하는 것 같던데? 걱정 마. 승구이사가 잘 알아서 처리할 거야. 지우 눈치 못 채게 잘 부탁해요. 내 눈으로 꼭 확인해야겠어. 20년 전이란 무슨 달라서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네 이름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명을 한번 해볼게. 그래요. 깜짝이야. 아침부터 웬일이야? 걱정되세요?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 어젠 잠도 잘 잤고. 나 이거 샀는데. 너무 귀엽죠? 미쳤어? 5개월까지만 기다려봐요. 내가 지방에 다른 병원 자리 알아볼게요. 다른 데 가서 애기랑 셋이 살아요. 네가 이러는 것도 나한테 스트레스야. 나를 좀 믿어봐요. 태주 씨는 좀 어때? 컨디션 아주 좋고 몇 달간의 기억은 아직 지워져 있고 누나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도 우리는 다음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아요. 가족들이 알게 할 순 없어. 내가 준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야채랑 과일 많이 먹고 참 아기 태명도 좀 생각해봐요. 갈게요. 힘내요. 못해. 분명 뭔가 소식이 있어. 에이, 어머니도 태준 아니래잖아요. 어제 건우가 사놓은
애기 젖병을 내가 우연히 봤다? 건우가요? 친구 줄 거라는데 내 보기엔 아니야. 아니 그럼 우리 건우가 임신한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소림이가 임신한 것 같아. 에? 아이씨, 아닐 거예요. 어머니도 참. 아니어야 하지만 태몽에 관한 안 돼 예감이 틀린 적이 없어서 큰일이야. 설마요. 아, 저도 저 엄마로서 감이 있는데 소림이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엄마가 태몽을 미리 꾸신 것 같아. 아, 제가 갑질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아, 박사님이 먼저 저한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시고, 아이, 그 뒷돈까지 찔러주려고 하셨어요. 제가 끝까지 안 받겠다고 진짜 완강히 거부하는 모습이 사내 CCTV 어딘가에 찍혔을 겁니다. 조 대리가 제출한 경위서는 잘 읽어보겠습니다. 아, 대표님, 이거 다 음해입니다. 박 사장님 따님이 보낸 편지는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그냥 다 허위 날조예요. 글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대표님, 저 진짜 억울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경위서 읽어보실 거니까 조 대리 진정하고 나갑시다. 죄송합니다. 네가 박 사장 딸 꼬드겼냐? 내 욕 써서 보내라고? 마음대로 상상하시고요. 난 일일 카페 행사 준비로 바빠요. 죄송해요. 안녕요. 대표님이 섭외해 주신다는 카페 카페인 1983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는 소림 씨가 맡아서 해봐요. 김소림, 내가 제대로 잘리게 해줄게. 아이, 고객님, 문 좀 똑바로 닫아요. 알바생이에요? 여기 사장님 다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이 둘이에요. 왜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수작 부리지 마요. 예쁜 것도 피곤해. 뭐라는 건? 그 내일 카페 행사 예약 하나 있죠? 어떻게 아세요? 회사 관계자예요. 그 음료나 스낵은 뭐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사장이라면서요. 아마 한 100명분쯤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적고요. 800명 이상으로 준비해주세요. 이상하네. 나 분명히 100명으로 들었는데. 뭐 요 정도 사이즈 카페면은 뭐 어렵긴 하겠네요. 뭐 못하겠으면 뭐 지금이라도 파지시든가요. 아, 어머, 지금 날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행사인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와요?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냥 800명 이상으로 준비하세요. 날 무시하는 거 맞네. 당신 딱 보니까 회사에서 힘도 못 쓸 것 같은데 여기 와서 갑질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한테는 안 통해. 당신이 봤어? 내가 뭐 회사에서 힘을 쓰는지 못 쓰는지 뭐 당신이 어떻게 알아? 딱 보니까 탐 나오네. 나가요. 나가라니까 뭘 봐? 아 이제 생각났네. 어디서 봤나 했더니 결혼식장에서 그 추돌 사고 내놓고 사과단어 그냥 갔잖아요. 아 이러니까 신랑이 도망을 가지. 저 그럼 목포는 정혜란 선생님으로 확정하고 일정을 조율하죠. 8,000명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나가주시죠 손님. 800명이라니까 8,000명이야. 잘 알겠으니까 나가시라고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손님. 당신 말 다 했어?
아니래? 어? 사람을 물러보고 내가 결혼식에 봤으니까 봤다고 하지. 어디 사람을 패치자. 어머. 아. 내가 살다 살다 내가 사람 편의 카페도 처음으로 했잖아. 너 나한테 찍혔어. 나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아유. 야! 너 저거고 가! 먼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해요, 내가! 다 큰 사람이 싸우고 울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 왜 나한테만 그래요? 잘못은 저 사람이 먼저 했는데. 무시해버리면 되죠. 아 진짜 우리 스텝으로 일하고 싶다면 현장 나가서도 이렇게 사고칠 거예요? 아 몰라요. 채용도 안 했지만 해고입니다 이상민 씨. 넌 다시 만나면 죽었어. 새치 뽑는 것처럼 해서 머리카락 뽑았어. 내일 의뢰할게. 오우, 이스타. 상준아, 끝내주는 시나리오 들었다. 신인 감독인데 이건 100% 대박이야. 읽어봐.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다 읽게 돼. 그 사람한테는 연락 없지? 옛날 코디. 없지 그럼. 작품은 좀 천천히 고를게, 형. 왜? 그 찌라시 신경 쓰여서 그래? 그냥 좀 여유 있게 준비하고 싶어서. 미안해, 형. 쟤를 잡아다 가두면 돈이 나올 거야. 확실해? 어. 할 수 있지? 어. 나왔습니다. 오렌지 에이드 나왔습니다. 네. 오렌지 에이드 나왔습니다. 아이고 바쁘네요. 고생이 많아요. 진짜 오셨네요. 아, 당연히 와야죠. 네. 어, 어. 아이고. 아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으세요? 예. 대표님. 어. 오셨으면 일부터 하실게요. 지금 너무 바빠요. 바닐라 라떼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뭐부터 할까요? 호텔부터 줄 수 있고. 네. 대표님이 제일 잘하는 거야. 네? 딸기 유거트 블렌디드 나왔습니다. 여기요. 네. 여기요. 네 알겠습니다. 어 이쪽으로 주세요. 제가 할게요. 자, 주문하신 딸기 요거트 블렌드 나왔습니다. 어,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죠? 어, 사진 찍으실게요. 자. 어, 진짜 예쁘다. 다 드시면요, 드립 커피도 리필됩니다. 저희 제품도요. 자, 요렇게. 우와. 우와. 완전 신기해. 이거. 피부에 좋은 건 덤입니다. 자, 한번 사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자, 카운터 쪽에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취향껏 사용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느낌 진짜 좋아. 짱 좋아. 사돈 때 카페 장사 잘 되네. 그러게. 무슨 행사를 하나 본데? 가볼까? 깊은 코스메틱? 아니, 이거 소리미네 회사 아니야? 맞아. 오늘 행사가 있다더니 여긴가 보네.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여보, 소리미 불편할 텐데 괜히. 아, 참. 아, 여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 혹시 저 자리 있어요? 아니, 뭐 그냥 가자니까. 잠깐 있어봐요. 어떡하죠? 예약하신 분들만 입장 가능하신데.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포상해드릴까요? 저희 오늘 음료랑 화장품 세트로 드려요. 아, 얼마인데요? 당연히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오늘 신제품 판촉 행사거든요. 아, 그럼 하나 포장해 주세요. 제가 아내한테 선물하겠습니다. 아버님 정말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저 김소림 씨라고 하세요? 아, 소림 쌤이요? 잠시만요. 소림 쌤! 네! 엄마, 아빠 여기 왜 왔어? 아, 산책 나왔다 지나가는 길에 엄마가 너 일하는 거 보고 싶다고. 예. 남수도 저 여기 있는 거 아니지? 무슨 소리야? 저 잠시만 나갔다 올게요. 소림 쌤 부모님 계세요? 아, 예. 그 포장은 이따 소림이 편에 받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딸이! 아니, 왜? 아니, 딸 일하는데 구경도 못하니? 아니, 회사 사람들도 있고 바빠 죽겠는데. 아, 알았어. 여보, 우리 그만 가자. 그만 가. 아, 그래, 참. 너 남수 장인 맞나 안 맞나? 어? 안 맞나? 정말이지? 응. 너 그리고 다른 별일 없지? 무슨 일? 아, 그 졸리거나 어지럽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 빨리 가. 아, 당신도 그만 좀 해. 우리 갑시다. 어, 빨리 가. 가. 어? 아, 저 주문하신 거 가져가셔야죠. 저분이 무슨 대표님인가 봐요. 잘해드리면 소림연도한테 좋지 않을까요? 아니, 난 작은 거 하나 주문했는데. 아, 예. 직원 부모님 방문 시에는 무조건 10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괜한 민폐를 끼쳤네요. 아, 아닙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회사 대표님이시죠? 네. 대표이사 신무영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 회사에 인간 말종 직원 하나 잘라주시지. 아이, 여보. 엄마! 아, 아빠, 엄마 데리고 빨리 가. 아, 그래. 자, 우리 갑시다. 아, 선물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아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젊어 보이는데? 누구? 대표? 미혼이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 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추워, 빨리 가. 아, 알았어, 알았어. 대표님, 완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소림쌤, 이따 하고 와서 좀 마셔요. 네, 금방 갈게요. 자, 일단 이거 드시고 하세요. 직원 혹사시키는 대표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소림 씨 아이디어 덕에 완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 저 방금 강의사님한테 연락 왔는데요. 오늘 행사로 SNS상에서 우리 신제품 언급량이 아주 많아졌답니다. 잘 됐네요.
자, 오늘 정말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은 회사 나오지 마세요. 특별 휴가입니다. 뭐 각자들 좋아하는 취미 하시든지 푹 쉬든지 알아서들 하시고요. 자, 오늘은 그만 해산. 수고하셨습니다. 아, 좀 드시고 하시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그쵸. 기억을 잊었다는데 뭔가 홀가분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저는 딱 거기까지 기억나거든요. 제가 의사 그만두고 의학 프로그램 사 대표님이랑 준비하려던 것까지요. 그거 잘 안 된 거죠? 죄송합니다. 예상은 했어요. 다시 의사를 하고 있길래. 그럼 이상준 씨가 나레이션 하러 온 건 기억나세요? 그게 헷갈린단 말이죠. 남이 얘기를 해줘서 아는 건지 내가 기억을 하는 건지. 그래서 차 대표님 만나고 싶었어요. 저를요? 대표님이 저 의사 그만두라고 하셨을 때 저 대표님 좋아했거든요. 아, 제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나요, 혹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호감이었는데.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그때 우리 둘이 정말 특별한 감정이 없었어요? 저는 특별했죠. 제가 마음을 비추었는 듯 태주 씨가 단번에 선을 그었어요. 이상준이랑은 싸운 기억뿐인데 지금 감정 자체는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막 결혼까지 할 만큼 사랑했다는 건 도저히 믿기질 않아요.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았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어, 형. 어, 결과 나왔어. 친자 확률 99.92%. 직접 와서 보든지. 여보세요? 상준아. 야, 이상준. 그대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날 사랑했던 사랑, 이제는 만질 수 없지만, 내가 그리운 만큼 그대도 그리운 거야. 내가 미칠 듯이 사랑했던 그 사랑. 동생분은 잘 계시죠? 남친하고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 이미 있는 건 아니고요. 달라진 건 없어. 그대로 가면 돼. 영원한 비밀이 어딨어. 태주 씨한테 말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소림 씨도 사람 참 좋았는데 왜 헤어진 거야? 스토커로 신고했던 전 여자친구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이 김소림 씨예요. 나한테 말 안 했잖아요. 남 씨랑 만났던 거. 미안해요. 우리 아빠도 알아요?